자, 그럼 인대재건술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좀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인대재건술은 환자를 저렇게 엎드리게 합니다. 엎드린 다음에 네. 그 중간에 척추뼈, 허리뼈 사이에 인대가 두꺼워진 게 보이죠? 황색 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져서 노란 신경이 압박을 당해서 납작하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네네. 저게 신경구멍에 척추 신경절도 눌리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신경이 눌리면 온몸에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다리도 불편해지고 허리도 불편해지고 엉치도 불편해지고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통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인치료를 해야 되죠. 원인치료는 뼈와 뼈 사이로 들어가서 뼈를 잘라내는 방법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뼈를 전혀 자르지 않고 지금 뼈와 뼈 사이 그 틈으로 아주 가느다란 드릴로 인대를 발라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이아몬드 드릴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네. 그 역할이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하면서 뼈와 인대 사이를 발라내준다 해서 다이아몬드 드릴이라고 그러는데요. 고속 드릴로 저렇게 깨끗하게 인대를 발라낼 수가 있습니다. 두터워진 인대가 지금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신경이 바로 팔짝팔짝 뛰죠. 네. 살아난 생선이 살아나듯이 바로 신경이 그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온몸에 증상이 없어지고 다리가 편안해지고 요통이 없어지는 거죠. 요통의 원인은 저 뼈와 뼈 사이에 나쁜 인대입니다. 그러나 그 인대를 제거한 다음 저렇게 나쁜 인대를 제거하고 인대를 넣어주면 네. 허리가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허리를 아프게 하는 나쁜 인대를 없앴기 때문에 네. 요통도 안 생기고 다리도 안 생기는 정말로 다시 삶의 질이 좋아지고 활동적인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이미 논문으로 보고된 바가 있지만 척추가 협착증을 원인을 고치면 저렇게 순환이 아주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순환이 잘 되어서 네. 수명이 정말로 10년 더 연장이 되시는 정말 거죠. 100세 시대를 이제 튼튼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 사실 기존에는 저희가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디스크를 뭐 잘라내고 나사못 받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 하시면 근데 인대가 안 됩니다. 나쁜 네. 애인 경우가 있네요. 네.